네, 오늘은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의 옥스퍼드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이제 옥스퍼드 백신에 대한 안전성 또는 뭐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백신에 비해서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해당 언론이 이제 제기했다고 하는 프랑스의 부작용 사례 등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제 사례에 불과하고 또그 부작용이라는 것도 감기 증세가 있는 등 이미 예견되었거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시판되어 있는 모든 백신들에는 다 부작용이 있고 또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그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영국, EU, WHO 등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또 효과성도 유의미성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인증을 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겨우 300만 명 정도의 백신 접종을 마쳤을 뿐입니다.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700만 명에 달하는 백신 접종자들이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데 반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이제 고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나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영국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영국의 시스템 상에서 어떤 그 백신을 포함해서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것 또는 부작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것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관련 전문가들 또 언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왜곡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명에 불과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부작용을 언급하기보다는 1700만 명에 해당하는 고연령층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영국의 사례가 과연 이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데더 확실한 그 실증적인 샘플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국 같은 경우는 여왕을 포함해서 듀크 오브 에든버러 또 찰스 왕세자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물론 왕실에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90세가 넘은 고 연령층이기 때문에 개연성 상으로 이제 파이저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찰스 왕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백신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실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영국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런던 시장 사디칸도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사디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스마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때문에 오늘 맞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효과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제 ONS라고 하는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계청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제 8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자로 했을 때 사망률이 80세 이하보다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사망률 하락폭이 53%인데 반해서 80세 이하는 이제 44%로 그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사망률 감소가 과연 백신의 영향인지 아니면 록다운의 영향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 짓기는 좀 이르다는 입장에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80세 이상에서의 사망률, 그리고 80세 이하에서의 사망률 감소, 그리고 80세 이상의 사망률 감소가 더 큰 폭인 것은 전 연령층이 같은 록다운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백신의 영향일 가능성이 상대적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과 80세 이하로 나눈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을 맞고 면역체계가 완성되는 시간이 약 3주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80세 이상의 그 면역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 80세 이하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0세 이상과 80세 이하로 연령층을 나눠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항체 형성률을 보더라도 80세 이상의 항체 형성률이 2주 전에는 26%에서 41%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라고 하는 것은 16살에서 24살까지의 영국의 젊은 층이 갖고 있는 항체 형성률과 같습니다. 이는 16세에서 24세까지 젊은 층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돼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항체 형성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80세 이상의 41%로 항체 형성률이 가장 높아졌다는 이유는 바로 백신에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도 백신이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는 공식적인 모든 기구들 또 데이터, 영국의 자료들을 봤을 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효과성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나 그러나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유의미성을 갖는 효과는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기회가 온다면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낫다고 하는 모든 나라 또 WHO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